하청업체 소속으로 쿠팡 로켓 배송을 했던 내 아이의 아버지 정슬기 씨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쿠팡 배송 물량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던 정 씨는 알바까지 써가며 배송 마감을 지키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쿠팡 물류 캠프는 밤새 분주합니다. 남양주 2캠프를 나서자 차량이 질주를 시작합니다. 신호 지킬 여유조차 없습니다. 정슬기 씨도 매일 밤 이 길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개 정도 하시는가요? 300개 이상이에요. 정 씨의 배송구역은 서울 중랑구 상봉 1동. 그런데 4월 9일부터 일부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맡은 곳은 일반 주택이 많고 면적도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부르기도 많이 부른 것 같고 아침에 오면은 약 발라주기 바빴던 것 같아요. 쿠팡 퀵플렉스 앱에 기록된 정 씨의 배송 물량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엔 하루 평균 256개. 구역이 바뀐 4월 9일부터 296개로 늘었습니다. 지리도 낯선 데다 갑자기 물량까지 늘자 혼자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알바를 안 쓰면은 내가 여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알바를 꼭 써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 씨 일을 도왔던 이른바 알바 배송기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상봉동 중간쯤에서 만났습니다. 할당된 물량 일부를 알바 차량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한 개당 900원씩.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고스란히 건넸고 두 사람이 동시에 배송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0개에서 많을 때는 한 80개도 주시고 그랬어요. 물량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5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엔 무려 400개가 할당됐고 이 중 234개를 알바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오후 정슬기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 200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200몇십 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아프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식으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알바까지 써가며 무리하게 배송했던 이유는 뭘까? 마감 시각인 PDD를 0.5% 이상 못 지키면 쿠팡 CLS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시간 내에 갖다 주기 위해서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이렇게 카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직접 닥달하고 업무를 강요하고 추가 업무를 얘기하고. 작년 10월 경기도 군포에서도 로켓 배송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쿠팡 CLS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배송의 그 배송직들에 대한 근로 여건도 저희가 상당히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그 원하지 않는 새벽 배송을 하는 경우는 없고. 정슬기 씨의 죽음 이후에도 쿠팡 측은 업무량과 업무 일수는 전문 배송업체와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CLS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